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엄마들의 질문에 답드리기로 제가 했죠. 그래서 오늘 선정되신 분께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네, 선정되신 분은 세댁뽐님이에요. 세댁뽐님의 사연을 읽고 질문에 답드릴게요. 모유양이 잘 늘어서 85일 지금까지 완모를 하고 있어요. 아기는 2.7kg으로 태어나서 지금 5.8kg예요. 제가 다음 달 복직을 하기 때문에 젖병으로 먹여보는데 예민한지 금방 알아채고 먹지 않아요. 복직할 수 있을지 우울합니다. 주변에선 굶기면 먹는다고 하는데 이 방법뿐인가요? 그쵸. 다들 이러면 굶기라고 하죠.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굶겨? 굶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우리 아기는 엄마의 가슴과 젖병 사이에서 혼동이 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도혼동이라고 하는 생후 6주까지 오는 그 유도혼동과는 조금 다른 유도혼동인데요. 아기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이 엄마의 가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젖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젖병만 주로 먹던 아이가 엄마 젖을 잘못 무는 것도 똑같이 유도혼동이라고 해요. 생후 6주까지 오는 유도혼동은 젖을 되도록 많이 물리면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아기가 생후 60일이 지나서 오는 유도혼동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출산 후에 3개월 만에 복직하시는 분들은 젖병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유축을 해서 꾸준히 아기에게 젖병의 존재를 알려줘야지만 엄마들이 복직할 때 아기가 젖병으로 좀 먹을 수가 있어요. 새벽뽐님은 완모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 아기들 중에서는 완모를 잘하고서도 젖병을 그냥 물어주는 아기들도 있지만 입감각이 민감한 친구들은 안 그래요. 젖병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엄마가 아닌 타인이 젖병으로 먹여야 해요. 엄마 생각해봐요. 항상 이렇게 안고 젖을 먹였는데 똑같이 안고 젖병을 주니까 아기는 으르페 이러는 거예요. 나 젖네 나. 그리고 계속 가슴을 얼굴을 막 파묻고 막 계속 핥고 이게 옷이 막 침에 막 젖을 정도로 그러지 않나요? 엄마의 몸에서는 너무 진한 모유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기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만 하지. 왜 젖을 안 주고 이걸 나내 입에 넣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혹은 베이비시터 분이 엄마가 없는 곳에서 같은 집안에 있지 말고 엄마는 잠시 나가서 산책을 하고요. 그분이 아기가 가장 배고픈 시간에 젖병으로 조금이라도 먹여보면서 처음에 20ml, 30ml라도 아기가 먹고 뱉으면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엄마는 그 시간에 좀 외출을 해서 아기가 배고파서 스스로 젖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낮에 잘안 통하거든. 두 번째. 밤중에 아기가 좀 많이 배고픈 시간에 잠은 아직 안 깼을 때, 그때 젖병으로 살짝 입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그럼 아기가 이렇게 빨고 얼마 먹거든.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잠결에 좀 성공하면은 낮에 타인이 먹여줬을 때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는 다음 달 복직 때문에 젖병으로 막 물리는 것이 급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기에게 젖병 연습을 하려고 아기한테 다가가면 아기는 더욱더 거부하고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밤중에 먼저 시도하고, 밤중이 성공하면 낮에 한 번을 더 늘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해요. 단유 중인 분들, 이제 분유로 넘어가야 되는 분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텐데요. 아기가 젖달라고 막 울면 엄마들이 그냥 젖병 수여다가 안 되면 이렇게 젖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유하시는 분들은 꼭 아기에게 젖은 절대 주지 않으면서 젖병을 꾸준히 권하고요. 아기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세댁뽐님 같은 경우에는 유축해서 더 먹일 계획인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타인에게 먹여보라고 하는데 단유를 하시는 분들, 단유에서 젖병수유 분유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기가 젖병을 받아들일 때까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 아기들이 있으니까 엄마들은 꼭 기다려주시고 아기의 수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젖병수유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엄마 묵묵히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아기가 젖병을 물어줍니다.